인력이 환자 안전이다. 인력법을 제정하라.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인력이 국민 건강이다. 인력법을 제정하라.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탄력근로 확대 막아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냐?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 노동시간 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 노조 결의대회를 참석하신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 현장에는 오늘도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속에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 근본은 바로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올해로 그 역사가 8년째입니다. 이제는 한 획을 긋고 가야 할 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대의 사회를 맡은 저는 보건의료 인력법 반드시 제정하고 노동정책 후퇴를 막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모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많이 불편한